누구냐? 네가 연모한다던 그 띨빵한 자가. 또 그 말씀이십니까? 네가 하는 것이 연모는 확실하더냐? 대체 어떤 자이길래 연모를 하게 되었는지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내 그 자에게 너를 보내려면 어떤 자인지 알아야 할 것이 아니냐? 네가 말한 대로 멍청하고 띨빵한 자라면 총명한 네가 연모하게 되었겠느냐? 그 자의 이름을 댈 수 없거든 그 자를 은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어디 한번 말해보거라. 키가 크고 인물이 잘났습니다. 잘난 사내는 인물값을 한다는 걸 모르는구나. 그리고 어찌 사내의 외양부터 보는 것이냐? 그분은 문무도 아주 출중합니다. 또한 그분은 어떠한 역경도 굴하지 않고 이겨내는 강인한 분입니다. 남들은 경시하는 의술이 사람을 살리는 일이라며 익혀두신 분이고 책은지심을 가진 따뜻한 분이고 다정한 분이십니다. 아무리 사내복을 입었다지만 네가 여인이라는 것을 내 영영 잊지 않았다. 여인의 밤길을 지켜줄 줄 아시는 든든한 분이고 조선이 여인에게 된다. 그리하라. 해보아라 하지 않는다고 하느냐. 내 첫 백성이 될 너에게 그 모든 것을 허락할 것이다. 된다. 그리하라. 해보아라. 높은 담에 가로막혀 궁지에 몰린 여인에게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사내가 대체 어디에 있단 말이냐? 그 처자의 떠도는 패관 소설이나 나올 법한 사내가 아니... 있습니다. 그런 사내. 자신이 그런 사내라는 걸 모르는 사내라는 것이 띨빵하다는 겁니다. 물러가거라. 예? 내가 오늘 너에게 아주 큰 선물을 하사하려 했는데 미워서 도저히 아니 되겠다. 아니,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주시려던 건 주셔야지요. 무슨 선물입니까? 물러가래도